핵심부품 및 요소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5년간 진행되는 사업입니다. 앞으로 본 센터는 신규 구축되는 13종의 성능평가 및 실증화 장비와 귀구축된 장비를 기반으로 해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를 개발하는 국내 기업과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 설계부터 제품화, 시장 진출까지 상용화 전 과정을 지원할 예정으로 국내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저 꾸미시는 저게 농촌이면 청강에 또 전개되어 있는 처음이라는 공업, 기술 발전에서 부탁해야 되는 이런 과정,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연결시켜서 또 이제 뭡니까? 그러면 또 스마트 팜, 이것이 나오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구미가 어떻게 본다면 이제는 서로 생각과 사고에서 큰 격차가 없이 우리 시민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내는 이들은 그런 과제와 직면하고 있다.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우리 국민은 그동안 물질은 성장했지만 정신은 좀 따라가지 못하고 서로 결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. 이런 정신과 물질 하나로 보는 것은 신물질로 다른 게 아니다. 다른 게 아니라는 느끼게 된 게 바로 몸을 통해서 이런 점에서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갖게 되었고 여기에서 이제 이 웨어러블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 정신과 우리 몸, 살과 정신과 서로 같이 붙어있다. 자가를 그런 게 그래 본다면 이 우리 첨단 우리 산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새로운 길이다 이런 생각도 봅니다.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 산업은 단지 이제 산업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우리 생활에서 보면은 뭐 고령 환자들 우리 부모님들 누워 계신 분들을 위해 쓸 수도 있고 또 재난이나 안전 이런 여러 분야에도 뭐 IoT나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그렇게 변화를 하고 있어서 단지 산업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을 일상을 바꾸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상용 지원 상용화 지원 센터는 국내 웨어러블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그 전초 기지로서 역할을 하고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그게 우리 구미시가 다시 한 번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어 갖고 그렇게 생각합니다. 구미에 우리가 정말 산업이 메카입니다. 우리 구미 도시는 처음 시작이 우리가 지금 공단 도시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기초 기반 인프라가 다 잘 되어 있는 곳이 대한민국에서는 구미입니다. 내륙 공단은 최대의 도시를 또 인프라를 갖고 있는 이런 중심 도시입니다만은 그 점을 꼭 기억을 해주겠다 좀 많이 도와주사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. 예. 또 정신을 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자유가 구미시의 장세호 시장님 녹지키로 가겠습니다. 제가 잠시 후에 네,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바라보시면서 한참 웃어주십시오. 네, 카메라 보고 있어요. 찍겠습니다. 우리나라의 이동 신기술들이 수출하는 제품 서울센터도 같이 운영하고 있고요. 웨어러블 상용화 지원 센터는 기업들이 중소기업이 웨어러블 제품들을 만들었을 때 인증 전 단계까지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비를 구축해서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센터입니다. 그래서 저희가 3차년도부터 해서 장비를 구축해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5차년도까지 되면은 여러 가지 웨어러블 관련된 통신이라든지 그 다음에 센서 관련된 측정 장비들이 구비가 됩니다. 그래서 그러한 장비들을 바탕으로 해서 기업들이 개발하는데 원활할 수 있게 원활하게 개발할 수 있게 그렇게 지원할 예정입니다.